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증시영은 오늘은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호가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카카오 게임즈의 호가예요. 아마 공모가의 두 배, 48,000원에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후에 뭐 상한가까지 가느냐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게임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오늘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마침 며칠 전에 그 KNUDL 지수의 KRX 게임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그 KRX 게임 지수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KRX 게임 지수부터 좀 살펴보기 이전에 카카오 게임즈 오늘 상장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4,000원에 공모를 했고요. 공모가 밴드가 21,600원에서부터 48,000원까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곧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 48,000원에 공모가 시초가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48,000원 이제 두 배가 된 가격이죠. 여기서 30%가 오르면 62,400원까지 곧바로 상승이 가능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언론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따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따블과 상한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한 게 1조 6천억 원을 공모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62,400원이 된다라면 시총이 4조 원이 넘습니다. 이 시총이 4조 원이 넘는 게임 회사, 이 부분이 된다라면 글로벌 탑 티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높은 부분이 되겠고, 우리나라 상장 회사 중에 대략 한 다섯 번째 정도 순위까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증권가에서 기업 가치를 2조 원대 중반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데는 2조 원대 초반까지도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 가격입니다. 평균 가격이 2조 5천 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공모 받으신 분들은 62,400원에 매도 충분히 축하드리는 거죠. 대략 한 30% 정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한 160% 정도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거를 축하드리는데, 과연 따상에 따라가야 되느냐. 지금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받으신 분들은 좀 행복한 고민인데, 이게 지금 내가 따상에 따라가야 되겠는가라는 부분들에서 본다라면 좀 냉정함을 유지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게 SK바이오팜을 바라보고 계시죠. 내가 몇 번 상한가를 좀 먹었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 보고예수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전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팔지 못하는 기간이 이렇게 걸어놓는 게 보호예수인데, 전체 물량의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물량을 또 추려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한 4만여 명이 공모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못 받으신 안타까운 심정들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SK바이오팜도 뭐 내전적 치료제가 8조 원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10조가 넘으니 뭐 이런 부분들에 뭐 신경 안 쓴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십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그 이슈로 삼았던 그 게임 지수, 이게 열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골프존까지 시총 10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시총이지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량 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시가총액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낸 상황이지, 이게 우량 기업, 이 여기에 들어간 기업은 무조건 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것은 좋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개별 투자하기보다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들, 조만 또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나올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ETF 같은 경우 투자하시는 거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게임 종목 같은 경우는 등락이 워낙 심하죠.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주를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변동성을 조금 무시하고 싶다라고 보신다면 KRX 뉴딜 게임 지수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포함되는 열 종목은 이제 어떤 그 평가의 지표들이 돼서 골라낸 종목들이 아니라 시총순위 높은 것들 위주로 10개 추린 거라는 거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좀 어렵다면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부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을 좀 짚어서 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오늘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넷마블이지 않을까. 또 카카오게임즈 네. 상장 과 관련해서 넷마블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오늘 이제 상장하는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또 이 뒤에 이제 또 공모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빅히트 엔터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넷마블의 오늘 호가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3% 정도 가까이 호가가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 다양한 이런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략 넷마블의 시총이 한 16조 정도 됩니다. 16조 정도 되는 지금 넷마블을 증권가에서 분석을 하는 게 본질 가치는 대략 한 11조 정도 되고 나머지 지분 가치 그러니까 조금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대로 빅인트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지분 가치가 대략 한 5조 정도 된다. 네. 이렇게 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앞서 카카오 게임즈는 SK 바이오팜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넷마블은 SK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SK 같은 경우도 자회사 지분 가치가 대략 한 3조 정도 되는데 3조가 넘죠. 거의 한 4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SK 시총은 대략 한 2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시총을 넘어서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이라든지 SK 같은 경우 주가가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넷마블 같은 경우 카카오게임즈에서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지분 가치를 가지고 따지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 지분 가치라는 게 바로 당장 팔아서 내가 이거를 캐시를 움켜쥔다라면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어떤 뭐 배당 외에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창출 못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게 낫지 이 지분 가치에 기대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오늘 일단 뭐 카카오게임즈가 따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게임즈를 못 사니 넷마블을 좀 추가로 사겠다라는 전략은 우리가 직전 SK바이오팜에서 보듯이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네. 결국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러한 격언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저기 또 다 걸어나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게임주가 우리 코로나 초기에 그 언택트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주가도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저기 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게임주 최근에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죠. 언택트 대표적인 관련주고 한번 오른 다음에 다소 주춤하는 모양 보이긴 했습니다만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궐하면서 관심이 다시 또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게 동력을 받는다라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상승 여력을 나타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2분기 실적이 눈으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언택트 기업 중에서도 2분기 영업이익이 확인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이 실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조금 그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아우르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재 게임주들은 보유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까지 진출하는 게임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 회사가 이제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면들이 좀 강하죠.
따라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 오늘 뭐 카카오게임즈 일단은 좀 불을 당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동반해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쭉 이야기하신 뉘앙스를 종합해보면 약간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게임 업종은 일반 제조업체와의 투자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게임 업종 일반 제조업체 같은 경우 A라는 제품이 성공하고 그와 유사한 B라는 제품을 만들면 그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우리가 애플의 휴대폰 애플 그 12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애플이라는 것 휴대폰을 내놓을 때마다 계속해서 히트를 좀 치고 있죠. 그리고 휴대폰이라는 게 크게 외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휴대폰 교체 주기도 있고 따라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기대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게임 업종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의 게임 A라는 게임이 성공한 상태에서 흡사한 B라는 게임을 만들던 전혀 다른 C라는 게임을 만들던 이거는 매번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 제조업체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게임 업종 같은 경우 하나의 게임이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신작 게임이 나오면 이제 기대감들을 언론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증권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던 뭐 애플처럼 휴대폰에 대한 연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게임 업종은 이런 연속성이 전혀 없는 단락적인 겁니다. 그리고 엔터 업종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드라마가 성공했다 그래서 다음 드라마가 성공한다. 그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봤는데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당장 TV 꺼버리시고 게임도 셧다운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게임 업종을 장기 투자한다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장기 투자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게임 업종은 모멘텀을 투자해야 돼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 증시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건 가치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치 연속성이 답보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시장 심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매매를 조금 조심스럽게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만기인데 한 30초 정도만 오늘장 전략 좀 한번 살펴주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조금 미국장 여파에 따라서 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다행스러울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약간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비 전략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